사는 이진의 나이는 46입니다. 제가 해외 생활을 좀 오래 하다가 한 12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우리 다 뭐 신가물이라는 얘기는 다 듣고 살잖아요. 그래서 들었는데 또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신을 모셔서 지금은 아니시지만 그래서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점을 우연히 보러 갔다가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하면 뭐 엄마도 험하게 돌아가실 거고 식구들 줄줄이 뭐 안 좋을 거라고 하면서 저보고 해야 된다고. 처음에는 신굿을 하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뭐 할머니 일을 해라, 할아버지 일을 해라 이제 그러다가 굿을 한 세네 번 하니까 뭐 그때는 그게 신장대인지 몰랐는데 신장대를 들고 한번 놀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저보고 일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크게 다칠 거다 아니면 뭐 부모님이 험하게 돌아가실 거다 그래서 뭐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그게 2018년도 3월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어머니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저를 참 못 쓸 사람을 만들고 쫓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난 뒤로 이제 몸이 쇠약해져서 일주일에 병원을 세 번 다닐 신세가 된 거죠. 원래 당뇨병은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신어머니 따라다니면서 병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뭐 여기 기도 가자 저기 기도 가자 그래서 굿당에서 한 4개월을 연속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도 못 했었고 치료를 못 하니까 약도 못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된 거죠. 어머님은 언제 신을 모시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오래됐죠. 한 40년 전에 예, 그때 사실 몸이 많이 아팠었어요. 근데 예, 아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막 동생도 아프고 식구대로 막 돌아가면서 자꾸 아프니까 이제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이제 애한테 신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안 하면 애한테 간다고. 근데 그런 소리 듣고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렇게 뭐 부리짓도 사실은 못했고 그러니까 모셔만 놓고 아저씨 제스나 받고 애들만 편안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고통이 많았어요. 신굿을 하실 때 뭘 네. 보신 거예요? 누구를 모셨던 거예요? 저의 할머니요. 친할머니? 네, 친할머니요. 아버지의 어머니. 엄마. 그리고 친할아버지 신장으로 들어오시고 뭐 모셔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도 솔직히 알고 싶고요. 태송을 할 수 있으면 태송도 하고 싶어요, 솔직히. 제가 이 몸으로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거든요. 들어가도 되죠? 네. 지네 씨. 네. 건강이 좋아야 뭘 할 거 아니야. 그치? 건강이 좀 좋아지게 좀 해주세요. 근데 내가 와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어머니 그래 엄마가 신을 모셨었어? 진혜가 신을 모셨었어? 신 벌이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가?
그래 모시는 게 잘못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모시는 집은 맞는데 우리가 무당을 하는 집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무당을 해먹어 사는 집이 아니고 영 길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신도단지 모신다 하죠. 이렇게 하던 집안이었어. 그래서 이주를 잘 해야 되는데 내려오면서 엄마도 신도단지를 모시고 하면서도 우리가 회향을 시키든 태종을 할 때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그 위에 할머니도 그래 여기 이 집안에 이런 벌이 내려오면서 그게 니한테 지금 다 떨어진 거야. 그게 신벌이라고 해. 그래서 이 가리가 지금 전혀 안 돼 있고 뭐 조상들도 이 틈을 타고 왕래를 많이 하고 니가 신꽃이라고 했지. 네. 그러니까 문이 혈이 다 열려 있으니까 신인지 허준지 조상인지 쉽게 말을 하면 이런 영들의 네가 지금 몸을 거의 다 뺏긴 상태야.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는 우리가 약을 먹어 약발이 받아야 되고 네가 정신이 없는 거야 지금 봤을 때는. 네. 어떤 게 옳은 판단인지 너 아마 신 받을 때 뭔가 홀리듯이 받은 거 아니야? 맞아요. 뭔가 쫓기듯이 받고 그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네. 계속 뭔가에 우리가 이제 가두는 거지. 그래서 뭔가 밀려서 맞으면 대답을 해줘. 그래서 이게 지금 벌이 다 내려와서 엄마 이 벌을 닦아야 그러고 신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아닌 분들은 다 이제는 천도를 해드리고 회향을 해야 첫째는 건강하게 산다. 네가 약을 먹어도 약발이 조금 받고 그지? 뭔가 움직일 수 있어야 어머니 아버지도 연세가 이제 다 많으신데 너 뭐 먹고 살 거야? 근데 어차피 지병이 있는 걸 뭐 구설한다고 다 낫지는 않아요 어머니. 그죠? 어떻게 병이 있는 거는 조금 네가 생활할 거 눈을 차릴 수 있도록 네. 선생님이 도와주고 여기 위에 조상이나 이렇게 주력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외국에 나가 살든 이런 분들도 다 계신 것 같아. 그런 영향도 지금 이 집안을 조금 많이 받아서 이제 우리가 뭐 잠시 나가 생활을 하든 근데 여기 한국에 와서 뭐 했냐 시집 왔어? 네. 그럼 시집 하면 잘 살지? 안 들어왔으면 더 나을 건데. 그러게. 안 되더라고. 근데 엄마 사람이 운명이 모른다 안 들어왔으면 더 나을 수도 있었지만 이 아이 명을 사자니 돈도 날리게 되고 어차피 신의 벌이 있으니까 신을 알게끔 누구 하나를 얘가 타켓이야. 얘를 계속 미는 거야. 그렇다고 제자를 해서 제대로 불릴 수 있는 무당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인연을 만나도 엄마 때 잘못됐고 위에 할머니 때 잘못되다 보니 이 벌이 같이 떨어지니 뭐 무당 스님을 만나도 지하고 인연을 못 만났겠지. 네가 복이 많았으면 그런 뭐 인연을 만났겠어? 그리고 네가 끈기가 있었으면 끝까지 뭐를 찾아보려고 했겠지. 너도 실증 빨리 내잖아. 눈으로 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네가 아니면 아니잖아. 네 고집에 네가 망한 것도 있어. 이걸 어떻게 다 남 탓으로 하고 그치? 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래서 네가 신당을 모시고 했던 흔적이 있으면 오늘 닦아줄 거고 벌이 있으면 오늘은 조금 걷어주고 네 신에 우리가 오장육부라제 이 기운들이 막혀있는 거는 좀 뚫어서 이 이희 집안에 안 좋은 게 있으면 좀 걷어는 줘서 네가 기도하고 몸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선생님 도와줄 테니까 제자는 하지는 못해. 너 무당 아니야. 감사합니다. 걱정 안 해도 돼. 네가 제자해서 무당을 할 그건 아니니까 네. 안심하고 그것도 걱정이었잖아. 네. 또 무당하라면 어떡하지? 몸이 아픈 거야. 네가 아픈 대로 견디면 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막막하니까. 그래서 몸부터 챙기자. 알았지? 네. 네가 건강해야 엄마 아버지도 마음이 조금 편해서 뭐 다른 일을 하시든 생각을 해보실 거 아니야.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면서 안 해도 된다, 아니다. 응.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어떠세요? 안 할 수 있으면 좋죠. 네,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걸 모셔놨기 때문에 뭐 이게 원래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심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듣고 나니까
좋았어요. 이거 안 하면 배송을 바로 했어야지. 왜 집에다가 이렇게 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자꾸 신이라고 따라 든다. 쟤를 괴롭히지. 이 다 박스에도? 네. 그릇이랑 뭐 이런 거죠? 네. 너, 너는 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안 하면 죽는다, 어떻게 된다, 이런 소리만 듣고 사는 것 같다. 네, 엄마, 아빠 흥망에 돌아가신 어. 언니, 오빠 다친 거 모르고. 그러니까 너 하나 희생해서 식구들 다 살리자는 네 착한 마음은 알겠는데 그거 아니야. 그리고 식구들도 너무 무관심하다. 어? 아니가? 뭐 말이 통하든 어차피 가족이잖아. 어른들은 연세가 있어서 그렇게 치자.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건 아니죠? 그럼 어떤 수를 써든 알아보든 누군가 얘를 도와주든 내가 언니 보고 뭐라 하는 거야? 방치잖아 이거. 방치. 애도 방치. 지가 신을 받든지 뭘 해먹든지 관심 있나? 돈 까먹은 거만 얘 보고 다 억울하다고. 돈 날린 거 억울하고. 얘 보고 지금 죽으라는 소리야 다. 돈 까먹은 거 어떡할 거야? 어? 진아야. 괜찮아? 괜찮아? 선생님 화가 나서 그래 지금. 혜준, 나도 무당이지만 무당 욕도 하고 싶고 지금 너 식구를 봐도 욕 나온다. 그러니까 신 때문이든 귀신 때문이든 이렇게라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너 그 식구들 고집이 다 얼마나 세. 어? 그지? 그래서 니는 살라고 한국에 시집을 왔든 뭐 남자 때문에 왔든 와서 만났든 잘 살아보려고 했던 일이 어디에 어떻게 잘못된지 니도 지금 잘 모르는 것 같다. 선생님 봤을 때 그래서 신이라면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무섭고 두렵기만 하고 왜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니도 몸이 아픈 거 어릴 때부터 느끼고 니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 그래서 그게 다 신병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네가 겁이 나고 네 아픈 건 괜찮은데 부모가 또 잘못된다니 겁이 나고 언니나 오빠도 그로 인해서 피해가 크다 하니 겁이 덜컥 났을 것이고 형제들한테도 피해를 다 주는 것 같으니까 네가 지금 딱 죽고 싶은 마음이다. 솔직히 신도 모르겠고 조상도 모르겠는데 네가 죽으면 엄마가 가슴 아플까 봐 네가 딴 마음 못 먹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용건 쓰는데 길은 안 보이니 네 가슴이 찢어진다. 그러니 엄마 아버지도 다 이게 내 탓인가 싶고 엄마가 잘못 빌어서 그런가 싶고 이 식구들 전부 다 지금은 후회도 미련도 원망도 좋은 것보다는 이런 기운들이 지금 너무 많이 가슴에 차지하고 있으니 이게 딱 누구 탓이라고 있겠나. 각자의 사주팔자를 모르고 열심히는 살았다 하나 그래 먹고 사는 거야 아버지 열심히 살았고 엄마도 먹고 사는 거야. 남한테 손 안 벌리고 나쁜 짓 안 하고 내 양식껏 바르게 해가지고 내 몸 써가지고 돈 벌어서 이딸 때까지 먹고 살고 아무것도 없는 타국에 가서 살아보려고 이런 눈물이 난다. 그래서 이거는
진해만의 잘, 진해의 잘못만은 아니니까 너무 원망하지 말고 오늘은 그 이유 알고 엄마는 마음을 좀 비우고 지나간 거 잡을 수 없잖아. 그죠? 아버지도 뭔 말을 한들 아버지 속이 풀리겠나.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가 좀 선신령다. 신이라고 이름 짓고 받았던 물 허주어 신이 들면 물려낼 것이고 조상이 신이 되면 명패를 받고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조상은 발목이 묶인 격이야. 그렇다면 그거 풀어서 좋은 곳으로 금나방세 가시라 하는 날이고 이러다가 지내도 죽겠어. 조카도 죽고. 형님 봐봐. 너 이렇게 하면
한다니까 꼬셔? 좋아? 형님 돈 다 잃고 지내서 네가 다 까먹은 거잖아. 니를 네가 신하자 뭐 하자 지네 돈 하나도 없게끔 네가 정신 다 돌려놨잖아. 왜 돈 때문에 애먹어 보라고. 그러면 알아줄까? 네 마음 알아줄까? 근데 형님 이렇게 사니까 좋아? 또 속상하고 미안하죠? 괜찮으니까 다 풀고 가요. 이분이 몰라서 맨날 찾아준다고 해도 내가 못 찾아서 미안해요. 휴지 좀 줘요. 보시면서 이 삼촌자 약사고원에 걸리고 자살 영산이다. 그래서 제일 많이 걸려 있으니 너의 가슴을 타고 온몸을 타고 저렇게 다 받자고. 그래서 살아생 전에 그 억울한 마음 너부터 한번 겪어봐라. 원한 집 마음 오늘은 풀고 가겠고 영산고에 물린 거, 자살고에 물린 거, 약사고에 매인 거 자 풀고 가신다.
아니냐? 아니야? 그치? 이거 버리면 집사되는 줄 알지. 그럼 이게 그럼 돌아올까? 자, 이거 들고. 가자! 몸뚱아리가 쓸모가 없는 게 아니고 이거 살짝 빼락했는데 네가 어? 귀신이 네가 쓸 데가 하나도 없다. 네가 도설이 없으니까 못 뛰지. 제대로 뛰어봐 그럼. 그럼 무슨 대신하냐? 그 대신사 있죠? 좀 주세요. 누가 그랬어? 제가 그랬어? 왜? 아, 이게 풀어졌어. 네가 도수를 못 쓰는구나. 붙여주면 쓸래? 그럼 있나 없나 확인해보자. 한번 놀아보고, 그럼 한번 해봐. 건강하게 사는 거 지금 자만 그런 게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뭐 죽기만 기다리나 지금 사자가 온다 사자가 전부 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러니 그런 마음도 오늘은 다 내려놓으시고 살려놓고 지내릴 돈 이만큼 만나게끔 해서 알고 가자 할 때는 살 길이 있으니까
벌이 있다 보니 이시 가정에 이 벌전 끝에 따라오면서 가는 곳곳마다 지리산에서 따라오고 계룡산에서 따라와서 오고 좋다는 명산에서 니한테 다 따라와서 니 목을 넘고 제자라고 이름 지은 이 칠성고에 매여서 이렇게 야 숨을 못 쉬게 한 바로 가자. 어디 도망가? 무섭지. 말만 해도 무섭고 소리 막 자다가 각 소리만 질러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냐? 네. 내가 있다. 내가 따라다니 소주헌시 벌써 이렇게 대장이 되어서 한 3-4년을 이렇게 끌고 다녀. 그래 뭐라고 보자. 왜 자꾸 숨어서 겁먹느냐 이래 징징 감고 하루에도 12번 이만에 다 전화했다. 지 혼자 육두벼슬을 하는데 안 그러면 말 안 통하는 아프다는 핑계로 하루 종일 누워서 꼼짝도 하기 싫은데 엄마 마지막 대답을 해봐 같다고. 그래서 얘 목을 이렇게 당기는데 지금 어디가? 난 봐야지. 대가리 맞고 저를 해라. 안해 하라고. 안해 하라고. 아니라고 싫다고. 왜 안 해? 그냥 이렇게 있을 건데. 그래, 네 장군 안 시켜줬어. 아유, 장군. 에이씨. 그럼 네 거 가져, 가지라 가지. 그래, 네 장군이고 네가 대장이잖아. 영산이고, 그지? 자, 똑바로 잡고 가자. 뭔 놈이야? 오늘 그 칼에 너 죽여버릴 거야. 풀어줄게. 그래서 이거 감고 예. 이 모든 조상이든 이시가정이든 천시명당이든 조상을 앞을 세워놓고 거주허신 남자 지가 장군이고 참선은 그냥 앞을 세워놓는 거고 할아버지는 야가 이때까지 대장질을 했다. 얘들은 다 무사하게 하고 가자. 귀신아, 이왕지사 이런 거 제대로 입어보지도 못했는데, 그지? 봐라, 핀도 안 뜯었네. 어떤 거야? 가자, 놀아보자! 이제 다들 통났다!
뭘 잘못했는지 이야기해. 이 아이 몸에 들어와서 욱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아줌마에게도 죄송합니다. 이제 가자. 다 입어보고 칼도 들어갔다. 어? 네. 가서 해보지도 못하고 니도 미련 남잖아. 왜 놀아볼래? 아니요, 재미없어요. 이제 하지마. 네. 어? 여기 제자 아니야. 제자 몸 될 수도 없어. 그러니 이제까지 놀았던 거 다 풀고 가. 네. 3만명이 따라한 여본씨 계속 와서 내가 꽃 대신이다. 날 절대 못 가. 예. 내가 불사되고 선왕같이 내가 되고 그래 애기식도 내가 하고 이 단지에 네 목숨 걸게 하고 진혜야. 네. 안 그러냐? 어.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이거는 꼭 했어야 될 것 같고. 네. 어, 그치? 네. 그래서 영주하고 꽃가루 잡아서 거의 신주단지 모시듯이. 네. 그리고 조상을 앞으로 세워 허수들이 다 몰았다는 얘기야. 니나 할머니라 이름을 짓고 했지만 이 끝에 아 그렇지 문이 다 열리고 진짜 도술이 그런 능력이 있는 조상을 못 찾다 보니 다른 것들이 조금 더 밥을 먹고 산에서 놀고 선왕에서 받고 길에서 노중에서 받고 했던 것들 다 니를 따라와서 왜 니는 한 걸 보면 다 믿으니까. 기도 끝에 잠시만 보여주노. 내가 불사 할머니다 꼬꾸리만 보여줘도 니 할머니가 온 줄 알고. 그 오늘 이 시가죠. 선신여정 이렇게 너 지금 불릴 신은 없다. 무당할 신도 없고 그 누구도 아니다. 그러니 업으로 그게 뭐냐 직업, 재물, 돈으로 벌어주던 신이고 업양으로 물도 놓고 그냥 길던 간신칠성이다. 그러니 앞으로 함부로 이런 생각하지도 말고 그리고 지금은 어느 누구도 불사를 모시거나 신들까지 모실 그것도 못 된다. 이 벌을 오늘은 잘 닦아서 걷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 길문역 조상을 보내고 나니 이거는 막힌 문 다시 열고 막을 문은 허주어신 못 떠나서 이렇게 막아놓고 이거는 소원 성취 이빨이다. 예. 이 정상 하고 나면 첫째는 몸 건강하게 빨리빨리 회복하게 도와줄 거고. 네. 부모한테 효도 못하는데 어디 가서 효도할래? 신한테 효도할래? 아가 그지? 그러니 화나는 마음도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은 견뎌줘야 좋은 날도 있다. 네. 이 정상하고 100일 정도 네가 정상 잘 들이다 보면 알 일 있고 몸이 언제 그랬냐 좀 약은 먹어도 좀 가볍게 네가 사회생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돌려줄 테니 그리하라 진짜 바라신다. 이제 뭐 신을 받는다 계속 해야 된다 이런 걱정에서 좀 벗어나시고 그냥 현실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냥 지금은 병원 다니시니까 병원 잘 다니고 건강 회복하고 뭐 이제 운동하든 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힘을 쓰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굿을 해보니까 이렇게 태송을 잘 한 격이고 이제 허주어 신 다 물리고 나니 조금 맑아진 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사례자도 기분 좋고 부모님도 다 기분 좋아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걱정 없이 이제 현실 살아가는 데만 좀 더 신경 쓰고 좋은 일이 생기게끔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애기시라고 제가 받은 이제 고모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모는 맞았어요. 근데 이제 애기시로 올 수는 없었는데 제가 애기시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원래 하실 때 네. 받아들였던 그런 신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네, 원래 고모하고 그 하얀 옷 입고 할 때랑 이제 까만 천 막 잡을 때는 네, 맞아요. 근데 다른 분은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
신장칼 들고 파란 조골 입고 하시는 분은 오늘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니까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아까 집에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하고. 집에 있을 때는 솔직히 막 긴가민가도 했었고 막 싱숭생숭도 했었거든요. 근데 원인을 알고 나니까 솔직히 마음이 편해요 지금. 다시 신을 하고 싶으시다거나? 아 절대요. 그런 거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살해자가 자기 첫째는 신 제자가 아닌데 잘못된 신내림을 했고요. 신내림을 하면서 이제 삼촌이 억울하게 이제 약물 때문에 돌아가신 삼촌을 장군으로 모셨어요. 군웅 장군으로 모시다 보니 그 까만천이 군웅천인데 그런 조상들을 풀려고 들자마자 반응을 바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영가가 억울함을 계속 표현을 했던 거죠. 누나죠. 그래서 당대에 아버지 살해자 아버지의 형제분들이 그래서 애기시다 대신이다 뭐 군웅의 장군이다 이렇게 다 모시다 보니까 그렇게 오실 수도 없는 반면에 살해자가 신을 받을 사주가 아닌데 잘못된 처음부터 아예 잘못된 신 내림을 받았던 겁니다. 형제분 지금 오늘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나면 몸은 좀 괜찮아지. 이렇게 이제 신을 다 태송을 하고. 거주 신들을 물려내고 조상을 가리를 잡아놓으면 첫째는 건강해질 거고요. 약을 먹어도 약발이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올라가니까 이 움직이면 안 된다. 네. 신으로 모신다 신격화를 한다 할 때는 조상 신도 계시는 건 맞지만 우리가 그 조상들이 형제 일신이나 당대 뭐 부모 형제자 부모를 이렇게 모시는 경우는 가까운 조상이니까 제일 애잔해서 그 억울함이 크니까 그리고 그 살해자나 본인들이 느끼는 감정이 크니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이 실력이나 능력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살아생전 못 아픈 그게 있으면 그 원을 풀어보자고 잠시는 금전을 줄 수 있을 수도 있으나 그게 유지가 되지 못하는데 이런 경우는 얼마 못 갑니다. 항상 길어봐야 1년, 2년 사이에 모두가 다 깨지게 되니까 그렇게 신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다 마쳤는데 네. 기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홀가분해. 좋아요. 뭐 이상한 점이라든지
궁금한 거라든지. 아직은 그냥 홀가분하고요. 이제 차차 선생님 찾아뵙고 기도하면서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오늘 저거 다 없앴는데. 네. 뭐 아쉽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막 긴가민가 했을 때였으니까. 근데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 이런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어서 제작진들한테도 고맙고 선생님한테 고맙고. 그동안 저렇게 있는 거 보면서 마음고생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예, 많이 힘들었죠. 오늘 선생님 하시는 거 보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속이 시원했어요. 신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수긍이 가시는 거고.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무당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가 그렇게 해서 그 선생이 그렇다는 것만 믿고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또 본인이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자꾸 많이 좀 싸웠죠. 오늘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예. 생활의 변화를 좀 가지셔야 될 건데 예. 뭐 어떻게 이제 하실 건지. 뭐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한 번씩 가서 기도도 하고 이제 저도 뭐 좀 건강해지면 또 다른 뭐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잘 살겠죠.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선생님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살려 주셔서. 네, 건강하게 살자. 네. 한 번만 해. 아이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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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